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놓으시고요. 그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. 종 버튼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그 알람 설정인데요.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색소폰의 압력, 그 소리 내는 호흡에 대한 압력, 그러면 압력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. 이 압력이라는 것이 제가 색소폰에서 생각할 때 호흡과 압력, 이 강의가 있습니다. 호흡 강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색소폰에서는 이 압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호흡만 가지고서 색소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. 낼 수야 있겠죠. 하지만 컨트롤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색소폰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무리 호흡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라도 색소폰 소리를 못 내시는 분이 계시고 참 호흡이 잘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색소폰 소리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호흡에 압력이 있어야 된다. 이 압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이 색소폰에서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호흡에 나가는 세기를 얘기를 합니다. 속도.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. 내가 얼마만큼 더 쏜살같이 피스 안에다가 바람을 넣어주는 그 속도.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호흡이 대빵 많아요.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굉장히 호흡은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약한 이 압력, 이 속도로 소리를 내게 된 거죠. 그럼 이렇게 돼요. 저도 그래서 색소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색소폰을 딱 불고서 내가 불렀을 때 안 나네 이래요. 당연히 안 나죠. 왜냐면 이 리드가 떨릴 만한 압력이 있어야 하는데 호흡만 있는 거예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안 나요. 더 세게 해보세요. 안 나요. 그런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압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. 압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. 이 압력이라는 것은 이 리드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 압력과 리드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또 강의를 만들 건데요. 오늘은 압력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. 호흡에서 압력을 내가 이 나가는 속도를 세는데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요거랑 안녕하세요 요거랑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. 요게 사실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요것도 하나의 호흡의 압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압력을 생각을 하실 때 이 속도 내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났던 분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금 더 센 압력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나죠. 근데 그 압력 살짝 걸린 그 소리에서부터는 호흡으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압력이 무엇인가? 아, 색소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, 호흡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압력도 있어야 되는구나. 그래서 그 압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색소폰 소리가 좀 답답하거나 조금 힘들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압력을 좀 더 세게 줘볼까? 아, 내가 조금 더 힘을 좀 빼볼까? 내가 좀 덜 줘볼까?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강의를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